방위사업청이 대공방어용 패트리어트 팩3 유도탄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군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해상 작전 헬기를 국외에서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패트리어트 팩3 유도탄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방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1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전력화 시기와 경제성, 성능 등을 고려해 팩3 유도탄을 미국 정부로부터 FMS 방식으로 사오고 올해 안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FMS, 즉 대외군사 판매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무기 등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번 방사추위에서는 이와 함께 해군의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헬기를 국외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성능과 비용 등을 종합해 기종을 결정하기로 했고 다음 달에 입찰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또 육해공군에서 운용 중인 피아 식별 장비를 암호화와 항재민 기능이 강화된 모드로 전환하는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하는데, 호위함 피아 식별 장치는 국내 개발로, F-16 전투기의 피아 식별 장비는 국외 구매로 각각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후반기에 입찰 공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방사추위는 노후화된 고속정을 대체하는 검독수리비 배치2 사업 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2020년 전반기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